44. 짠, 짠, 짠. 3동까지 딱 하면 되겠다. 좋아. 자, 다음에 우주와 우주 개발이에요. 우주와 우주 개발. 우리는 이제 은하에 갔으니까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야.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이 우주에 대한 고민에 많은 과학자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던 분야였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의 형태와 다양한 이야기들. 솔직히 인간이 지금에 있었을 때는 저 밤하늘이, 우리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를 볼 때도 저 하늘엔 뭘로 했지? 진짜 해와 달과 별이 실에 연결되는 이런 형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모습의 이제 우주관들을 우리가 봤었단 말이야. 그 우주관이 언제? 중세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전환이 돼요?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천동설, 그리고 코페르니코스가 이야기했던 지동설, 이두 개가 충돌이 있었고 결국에는 지동설이 맞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서 자, 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결국엔 우주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우주는 과연 어떤 상태냐라는 게 최대 관심사였어요. 이때 이 우주에 대해서,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우주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정적 우주론,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우주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우주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프리드먼이라는 이런 과학자들이 주장했단 말이야.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우주는 팽창을 하니까, 그러니까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틀렸어.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동적인 우주인데, 그러면 이 우주가 움직이면서 그 우주 내에 있는 은하나 별과 같은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정상 우주론이라는 거랑 빅뱅 우주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이 또 빅뱅 우주론이 또 충돌을 했어요. 결국엔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해내게 돼요. 그래서 우주는 뭐 한다? 우주는 계속 뭐 한다? 팽창한다. 그걸 이야기한 게 뭐냐면 빅뱅 우주론.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했던 게 누구냐면 허블이었죠. 허블이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를 밝혀냈냐면, 본인의 이름을 딴 허블의 법칙. 자, 별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정리한 게 바로 이 허블의 법칙인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응? 그런 걸 발견을 했다고. 허블의 법칙을 주장했는데, 자, 허블이 얘기한 이 허블의 법칙이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느냐? 이거는 그 전에 도플러 효과라는 걸 알아요. 도플러 효과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움직여 있을 때이 파장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파장의 변화가 발생해요. 자, 어떻게 나타났냐? 먼저 물체가 정지했을 때는, 물체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했게 되면 이 물질한테 일정한 파장이 이렇게 뻗어나가더라. 일정한 파장이 이렇게 뻗어나가죠. 일정하게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뭐할때 정지에 있을 때. 이제는 이렇게 뻗어나가. 그러니까
A와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 똑같은 파장이 닿겠지. 네, 파장의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닿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A와 B에 동시 파장이 닿게 되는데 그림이 어째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물체가 이동을 합니다. 물체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칩시다.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파장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니, 자, B와 A에서 각각 느끼는 파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B는 어때요? 원래 있던 이 파장보다 파장이 어떻게 됐어? 파장이 짧아졌어. 그러니까 진동수는 더 커졌죠.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지게 되더라 라는 거. 반대로 이쪽으로 뻗어나간 이 파장, 이 파장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A입니다. A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진동수가 어떻게 됐어? 진동수는 감소하고 파장은 더 길어지게 되더라 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지.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의 운동에 의해서 이런 파장이 변화가 되는 걸 우리는 그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앰뷸런스 같은 게, 차 같은 게 달려오게 되면 달려오는 차에서는 그 소리가 굉장히 높은 소리로 들리고 멀어지면서 소리가 낮은 소리로 바뀌잖아요.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아니라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B에서 듣기에는 뭔가 다가오면서 얘기를 하면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진동수가 커지니까. 진동수가 맞습니다. 멀어진 물체의 소리를 들으면 낮은 소리, 저음이 나게 되는 이런 게 뭐다? 도플러 효과더라.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 허블은 뭘 발견했냐면 별의 스펙트럼 변화를 보게 되었어. 스펙트럼 변화를 관측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똑같이 세 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한 지구, 두 지구, 세 지구가 있어요. 각각의 별이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별이에요. 근데 첫 번째 별은 그냥 어떠냐면 정지에 있어. 그러면 별빛의 파장이 이렇게 일정하게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달을. 근데 두 번째 별은 멀어져. 멀어지니까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겠지. 훨씬 더 긴 파장이 나타나게 되더라. 자,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도달을 해요. 어떻게 됐어? 파장이 길어지더라라는 거지. 멀리 가는 별에서. 근데 가깝게 오는 별은 어떻게 될까? 가깝게 오는 별은 파장이 짧아집니다. 짧은 파장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도달을 해요.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지더라. 따라서 여기는 진동수가 어떻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여기는 진동수가 늘어나게 되니 별빛이 어떻게 보이냐면 별의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별의 일정한 패턴, 이걸 뭐라 그래?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별 이루는 구성 원소의 스펙트럼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이 라인이 어디에 찍혔냐? 이쪽으로 찍혔었다면, 이쪽으로 찍혔었다면, 얘는 파장의 길어진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나가, 이쪽으로. 원래는 요 파장, 얘는 요 파장인데 원래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이쪽이 적색광. 얘가 청색광이에요. 여기가 적색광. 얘가 청색. 얘가 적색. 얘가 청색이지. 자, 그러면 여긴 지금 어떻게 됐어?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요? 적색으로 치우쳤지. 그래서 편이 현상이 아닌데요. 이거는 뭐야? 적색 편이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는 뭐가 일어난다?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적색 편이 나타나는 얘기는 뭐하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 후퇴. 후퇴하고 있고 청색 편이 나타날 때는 가까워지고 있더라 라는 거야. 근데 허블이 발견한 거는 뭐였냐면 자 대부분의 은하에서 대부분의 은하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적색 편이가 발견됐어. 적색 편이가 발견이 됐어. 즉 뭐하고 있다? 은하들이 뭐하고 있다? 은하는 후퇴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은하가 후퇴한다는 얘기의 결론은 뭐야? 왜 은하는 후퇴하는 거야? 우주가 뭐하니까? 우주의 팽창. 이걸 허블이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주는 정적이냐 동적이냐로 싸웠는데 허블이 그 싸움에 끝을 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어버렸죠. 아인슈타인이 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동안 많이 싸웠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아인슈타인 나중에 이제 쏘리 미안 사과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 다들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치 가나? 그쵸? 뭐가? 뭐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멀어진,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후퇴수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멀리 관측된 은하일수록 후퇴수가 더 빨라서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이러한 걸 발견을 했어요. 이걸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 이걸 이제 알아내게 되었지. 자 이게 은하까지 거리야. 거리. 거리가 커질수록 후퇴 속도가 거리 R 속도 V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힘내. 힘내라 힘. 거의 다 왔어요. 어? 좀만 더 힘냅시다. 분필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거리가 멀수록 후퇴속도가 더 빨라졌더라. 이때의 기울기. 기울기 얼마예요? R분의 V잖아. 이거 우리가 H. 허블 상수라고 이야기해. 허블 상수. 그래서 허블이 법칙을 하나 만들었지. 후퇴속도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와 같더라 라고 하는 이런 허블의 법칙을 제안을 했어요. 요게 허블의 법칙.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으로 뭘 할 수 있었냐면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우주의 크기와 나이 우주의 현재 나이가 얼마냐면 우주의 현재 나이 약 137억 년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 우주의 크기는 얼마쯤 되냐? 약 137억 광년쯤 됐지. 왜냐하면 이제 가장 빠른 게 빛이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졌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중요 내용은 우주는 중심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풍선 같은 거에 점을 찍어놓고 점 몇 개 찍어놓고 이렇게 불면 풍선이 커져가잖아요. 그러면서 점 찍어놓은 요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는 팽창해 가고 있더라라는 걸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관측한 우리의 우주. 우리가 관측한 우주 이걸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게 되는 거지? 여기 우주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춤이 절로 나오네. 자, 이 우주 개발의 시작은 뭘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우주 개발의 최초의 시작은 우리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복. 1945년에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시대는 냉전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냉전의 시대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그냥 군사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과학기술 가지고도 많은 싸움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미국, 미합 중국 이 두 나라 간의 과학기술에 열심히 이제 싸움이 있었지. 근데 이때 당시에 눈을 돌린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우주였어요. 누가 먼저 쏘느냐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소련에서 1957년에 무인 탐사선, 뭘 산? 인공위성 스푸트니코를 쐈습니다. 스푸트니코를 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바로 미국에서 이제 뭐 쐈어? 라이커. 여기 쏘다가 첫 시도를 뺏겼잖아. 그래서 미국은 뭘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사람을 보내겠다 한 거죠. 아 그래요?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생명체를 실어서 보내겠다. 걔도 쏘고 몇 마리 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달 탐사를 해버린 거지. 누가 갔어요? 암스트롱 아저씨가 갔잖아. 암스트롱 아저씨가 달 탐사를 갔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인공위성들과 탐사선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주 개발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달 탐사 뭘 쐈어요? 아폴로 11호 쐈죠. 달 탐사 아폴로 11호 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그 뒤에 이제 끊임없이 많은 뭐 인공위성이나 혹은 무인 탐사선. 근데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게 그 여러분 마션에 보면은 거기 식물학자가 어디 막 타고 가가지고 땅 파서 뭐 빼와. 아니 그것도 빼오지만 또 다른 거 뭐 빼와. 그거 그 원스페어. 응? 뭐지? 원스페어 맞죠? 패스파인더에 실려 있던 뭐. 그거 영상 카메라. 그쵸. 그게 탐사 장비거든. 패스파인더에 실어왔던 탐사 장비예요. 그걸 이제 꺼내서 또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공위성, 무인 탐사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충돌, 통과, 관측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탐사선을 보내면 이 탐사선이 주변을 돌면서 밑에 이제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 천체들을 관측을 하냐면 가서 들이받아 충돌을 빵 시켜 그리고 얘는 생명이 끝나잖아요. 이때 발견되는 뭐 이렇게 방사능이라던가 이런 걸 관측을 해서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중에서는 이제 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만한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 이건 인공위성이거든요. 네? 그래요? 이거 인공위성인데 어디에 있냐면 대기권 밖에 있는 이 지구를 뺑글뺑글 돌면서 관측을 하는 거야. 왜 지구 밖에 갖다 놨을까? 더 잘 보이라. 지구 밖에 갖다 놓은 뭐가 좋아서? 화질이 좋아서. 그냥 단순히 화질이 좋을까? 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에 의한 산란이나 대기에 의한 산란이나 굴절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매끈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우주에 밖에 있는 전파들을 관찰할 수 있는 호비성이나 뭐 W맵이나 이런 것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걸 이제 관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관측 장비나 이런 것도 다 보내게 됐더라라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인공위성 무수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금 가 있어요. 아, 또 하나 더 있네. 기억해. ISS ISS가 뭐예요? 있어. 우주 정거장이죠. 여러 나라들이 몇 개의 나라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가서 이제 쌓아서 이제 합쳤어. 저거 약자예요? 응.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셔틀. 셔틀은 아니고 아니 뭐더라? 10 스페이스 10 뭐 뭔데 까먹었어. 아무튼 그래. 되더라. 인공위성은 왜 쌌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뭐 통신위성 통신위성이라거나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히 볼게요. 통신위성 또 과학 뭐 기상위성도 있고요. 아까 이제 얘네처럼 이제 관측위성도 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군사위성. 미래는 아마 이제 인공위성에서 빔을 빵 쏠 거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옛날 옛적에 했던 창세기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틀라이트 어택이라고 좌표 찍어주면 인공위성에서 빔을 빵 쏘는 이런 기술이 있어. 미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봤어요? 그 조석이 만든 그림 문유라고. 조석 문유 네이버 아, 웹툰인. 살짝 보다가 재미없었는데 거기 보면 달기지에 이제 주인공 혼자 있는데 거기 보면 막 조작을 막 하는데 거기 그 달에서 쏘는 그 레이저 빔이 있어. 빵 쏴가지고 함대를 전멸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 약간 웃기게 좀 그려지긴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인공위성 다양한 활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이제 인공위성 이런 거 이제 우주 개발하다 보니까 뭐 MRI 장비라거나 뭐 우리 집에 있는 가정용 정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주 개발의 단편 좋은 모습인가면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우주 쓰레기지. 우주 쓰레기.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폐기된 인공위성이나 여러 탐사선의 잔해들이랑 이런 게 떠 있어. 이게 그냥 단순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층과 이상 생각해. 회전을 한단 말이야. 엄청난 수십 수백 킬로 초속. 초속 수십에서 수백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뒤지겠지. 구멍이 뻥뻥. 막 이렇게 돌덩이 막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 우주세계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죠. 근데 이제 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거 쏴가지고 뭉쳐서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그물망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회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밑에서 이제 빵빵 총으로 쏴서 잘게 쪼개서 이제 알아서 탈 수 있게끔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 문제는 우주까지 가서도 똑같아.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썼어요. 인공위성 나로 띵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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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졌잖아. 다 터졌잖아.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7단원 마무리했고요. 쉬었다가 8단원을 뭐야? 아 이거 단원이 하나 더 있어요? 8단원까지 있어요. 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와, 진짜 마무리 당했습니다. 8단원.